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임창정님의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를 잘 부르는 방법을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잘 부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가수분의 어느 특정 이런 창법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소리를 똑같이 어느 정도 낼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인용해서 설명해 드릴 게 바로 벨팅이라는 창법입니다. 자, 벨팅. 자, 뭔가 단어 나왔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렇게 좀 중요한 단어나 좀 중요한 용어 같은 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믹스 보이스니 횡격막이니 이런 어려운 단어 같은 거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뭐 완전히 틀린 소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보컬은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고 소리 내는 거기 때문에 단어 같은 걸알 필요가 없다. 그런 소리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원래 소리가 잘 나던 사람들. 원래 소리가 잘 나던 사람들이 그냥 할수 있는 소리지. 지금 소리가 잘안 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공부할 때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것들 전부 다 지금 나이를 먹고 하나도 안 써요. 쓰지 않죠. 하지만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그 시절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왜 따야 되고 대학교 졸업장을 왜 따야 되고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그 나이 때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했다.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일을 성실하게 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증거. 그러니까 보컬 레슨 같은 것도 취미라고 막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투자해서 하는 거는 전부 다 본업 같이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본업. 본업 어떻게 해요? 본업 굉장히 성실하게 막 하죠. 근데 보컬 레슨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는 건왜 대강 하려고 그래? 시간이 돈 아니에요? 왜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건왜 대강 하려고 하세요? 보컬 레슨 단어 용어 같은 거 쓰지 않을 거라도 알고 계세요. 그런 용어 같은 거 몰라도 얼마든지 노래는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소리 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더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될수 있도록 알아놓고 공부를 해놓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마음가짐 알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용어 같은 거알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성실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 정도밖에 안 보여요. 취미 생활이라는 게 뭐야? 본업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잖아. 본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업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취미 생활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본업 하듯이 하세요. 성실하게. 용어 쓰진 않을 거지만 알고 계세요. 자, 제가 처음부터 좀 심각하게 말을 했는데 노래 잘하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누군가한테 전달했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은 그런 용어들을 알아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더 좋습니다. 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알아놓는 게 도움이 된다는 소리예요. 용어를 알 필요 없다는 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니까 다시 돌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추상적인 느낌도 필요한 데가 있어요. 필요한 구간이 있는데 그런 건 정말 조금이고 무조건 지금 소리가 잘안 나가지고 보컬 레슨 받으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조건 있습니다. 용어 무조건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게 바로 벨팅이라는 건데 자, 제가 지금 벨팅 말씀드렸다고 또 유튜브에다가 막 벨팅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런 걸 보면은 이 벨팅이라는 거 설명하는 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정말 벨팅적인 소리를 못 내는 사람도 그거를 막 자기가 벨팅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그냥 보면서 아, 내가 내는 것도 그냥 어느 얼추 비슷하다 이렇게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이게 뭐 목소리가 얇은 사람이 내는 벨팅이 따로 있고 목소리가 두꺼운 사람이 따로 내는 벨팅이 있는 게 아니라 벨팅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나와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벨팅이 무슨 뜻인가요? 벨팅, 벨트, 벨팅, 벨트 쳤다, 벨팅, 때리다 뭐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지르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를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르면 이제 고음이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질러서 고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 믹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두성이 잘 써지면은 그걸 이제 갖고 벨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원래 다 질러도 그냥 소리가 빵빵 다잘 났었잖아요. 커가면서 왜안 되냐? 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버릇이라든지 이런 성향이 뭔가 바뀌면서 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두성을 못 가지고 그냥 지르기 때문에 지르는 게 점점 소리가 듣기 안 좋아지고 잘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벨팅도 지르는 소리지만 우리가 믹스된 두성을 갖고 내는 거기 때문에 벨팅도 믹스 보이스다. 벨팅도 제가 창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의 믹스 보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일단 고음 위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고음 위주로 설명해 드릴 거고 제가 조금 더 한번 또 불러드려서 한번 또 보여드릴 예정인데 일단 벨팅 소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야 되는지 제가 일단 간단하게 시범을 보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가 저지른 사랑 그 임창정님의 내가 저지른 사랑 같은 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소리를 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하실 때도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이게 지금 틀린 소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래 불렀을 때 맞는 노래가 있고 다르게 불렀을 때 맞는 노래가 있어요. 임창정님이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시죠? 임창정님 요소를 지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카피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뜬 이유가 뭔가요? 임창정님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소리 냈던 것처럼 부르면 이 노래가 뜰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임창정님이 여기서 이렇게 소리 이렇게 지르시면서 내셨기 때문에 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임창정님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는데 막 축제 때도 막 임창정님 노래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도 정말 좋아하는 가수분 중에 한 분인데 임창정님이 그냥 고음을 그냥 쉽게만 편하게만 그렇게 내려고 하지 않고 임창정님 특유의 그런 창법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게 음색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에 보컬 트레이너 전에 보컬 어레인지 그러니까 지금 뭐 보컬 디렉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보컬 어레인지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수가 노래를 할 때 이렇게 녹음실에서 노래를 할 때 그냥 가수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수가 녹음실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뒤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부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건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엔지니어랑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이에요. 가수들이 그냥 부르고 싶어서 막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수들이 그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나온 노래인데 왜 여러분들 막 불러요 그거를? 당연히 그 가수의 느낌을 어느 정도 살려주는 사람이 카피를 제대로 하고 노래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세요. 방금 제가 소리 낸 것처럼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뭐 편하게 소리 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약간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좀 질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질렀는데 실제로 노래할 때 이 정도로까지 지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임창정님 노래는 이 정도 에너지가 쓰여야 돼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자 이 정도로 뭐 이렇게 지르는 느낌 완전히 확 나오는 느낌을 벨팅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진짜 지금 제가 봤을 때 트레이너분들도 지금 보셔야 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지금 실제로 저희 레슨 받는 분들 중에 지금 레슨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 막 큰 학원 원장님들도 오셔서 레슨 받으신 분들 많으셨고 그 외국에서 직접 세스릭스 밑에서 배우시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궁금하시다고 레슨 되게 오래 받고 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자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 음색적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완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들어가야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벨팅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힘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쪽 이거 여기 하관 하관인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턱이라고 하는 여기인데 선생님 분명히 턱에 힘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혀에도 막 힘들어하고 턱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서 노래 안 된다고 턱이랑 혀에 힘 빼라고 배웠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대부분 그 힘이 다 과도하게 들어가 있어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쪽에 힘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레슨 영상 하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레슨 영상 계속 올려왔으면서도 이런 영상 이렇게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릴 건데 하나도 설명 안 했었잖아요. 이런 건 진짜 레슨 때만 설명하는 건데 진짜 큰맘 먹고 지금 올리는 건데 유튜브에 진짜 이런 거 설명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레슨 때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말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다 되게끔 하는 건데 자 보세요. 그게 어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이요. 이쪽 이 하관 뼈라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인데 자 이게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힘이 완전히 빼고 노래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왜냐면 여기에 완전히 힘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삑사리가 나죠. 자 삑사리가 나는 이유 목이 안 열리기 때문에 목이 안 열리면 우리가 고음을 하다가 이렇게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고음을 내도 이런 식으로 고음이 계속 쭉쭉 연결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목이 열릴 때 여러분들 목이 열린다는 건 뭐죠? 우리 후두가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도 후두가 올라가도 목은 열려야 되고 후두가 내려가도 목은 열려야 되는데 처음에 목이 열리는 느낌을 알려면은 일단 후두가 내려가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 몸 시스템이 후두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느 정도 여기 힘이 들어갑니다. 후두가 움직일 때 여기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생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노래할 때 그 정도 힘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힘 빼야 되는 건 맞아요. 몸에 완전히 이렇게 힘을 빼야 되는 느낌을 알아야 돼.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상태에서 여기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건데 보통 대부분이 그냥 소리를 막 내면서 여기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하관 쪽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그걸 알려드릴 건데 그게 잘 익혀지셔야 여러분들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믹스볼스 이렇게 내다가 벨팅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유튜브에 제 노래 올릴 때도 막 성대모사 하듯이 막 뭐 박효신도 불렀다가
뭐 이수 노래 불렀다가 뭐 임창정 노래 불렀다가 이렇게 막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성대모사 하듯이, 보통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들 그런 시스템이 보통 잘돼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쪽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소리를 잘못 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세요. 우리가 여기 힘이 완전히 빠지면은 우리가 소리를 내도 이렇게 픽셀이 나는 거고, 또 너무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 손을 우리 후드려야 된 다음에, 그러니까 몸의 힘을 일단 완전히 빼세요. 몸을 그냥 완전히 쭉 빼고, 입을 열고, 잘 보세요. 입을 열고, 아, 손은 이렇게 후드려다 대고, 후드려다 대고, 입을 열어보세요. 자, 이 정도 이렇게 열으세요. 열고, 이 망보다 하나 더 안쪽, 그러니까 이쪽 목구멍 쪽이죠, 이쪽. 이쪽에 큰 왕개를 하나 일단 물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목이 열리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자, 그 상태로 좀 버텨보세요. 버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 살짝 힘이 들어간 게 느껴질 거예요. 자,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후대 손 잡고, 입을 벌리고, 이쪽에 크게 왕개를 하나 물고 있고, 버티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할아버지 목소리 살짝 내보세요.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하관을 느껴보시면은 뭔가 이쪽에 살짝 뭔가 힘이 살짝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살짝. 자,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기 힘이 들어가는 게좀 느껴질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건 입만 제대로 벌려도 뭔가 힘이 들어가는 게 사실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목이 지금 열려서 그런 건데, 우리가 목이 열려져서 버틸 때그 느낌이 살짝 힘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보면 우리 여기 하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입을 크게 벌리면 그때 살짝 힘이 들어가죠. 그게 목이 열려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하관 열리는 느낌, 이 하관 열리는 느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여기가 살짝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소리를 낼때 저음부터 무조건 그렇게 주구장창 다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고음을 낼때 이렇게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고음을 낼 때는 그 느낌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막 소리도 크게 내보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소리 막 크게 내, 악도 써보고 질러봤던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얌전하고 또 소리 너무 안 낼라 그러고 이런 분들이 그 느낌이 아예 없어. 악도 써본 적도 없고 소리 질러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다 소리 내지 않을 거지만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짝 목이 열리는 느낌 받으면은 이쪽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지개 이렇게 필 때, 이렇게 기지개 피면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뻗쳐 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여기 살짝 힘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조이는 힘이 아니라, 이거 버티면은 안쪽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힘처럼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살짝.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래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뭐가 사용이 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쓰자고 힘을 이렇게 꽉 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이제 과도하게 들어가는 거고, 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느낌을 알아놓으세요. 기억을 해놔, 뇌에. 저장을 시켜놔. 그리고 노래하면서 자동적으로 입만 벌리게 그 목이 열리는 느낌을 알아서 자동적으로 쓰이게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쓰여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설명해드린 것 가지고 임창정님의 노래를 직접 부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노래를 하면서 하느라고 좀 약간 좀 텐션이 좀 많이 업돼 있는데, 뭐 쓸데없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안 돼가지고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완전 실전파잖아요. 하루에 뭐 10명 이상 레슨 할 때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직접 대면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소리가 안 나는지 다 이유가 지금 다 나와요. 잘 보세요. 임창정님 여기서 소리를 내실 때더 늦기 전에 어서 나를 떠나가, 일찍 널 보낼 수 없었을까, 혹시나 너와 내가 영원한 너와 내가 맞을까봐, 누군가 그에게서 중요한 너인데 내가 되고 싶어. 염치없이 지금까지 널 잡은 거야. 이제 보시면은 뭔가 여기가 이렇게 입을 크게 뭔가 엄청나게 크게 벌리지 않은 것 같아도 안쪽에 그 열리는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긴 나는 거거든요, 계속.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대로 좀못 불렀는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더 일찍 널 보낼 수 없었을까, 혹시나 너와 내가 영원한 너와 내가 맞을까봐,
누군 그에게서 중요한 너인데 내가 되고 싶어. 염치 없이 지금까지 널 잡은 거야. 떠나고 나면 우리 다 잃는 걸까? 아냐, 그저 제자리인 거야. 우리 헤어지면 잠시 아파, 정말 잠시일 거야. 세상도 잘했다고 말할 거야. 아, 일찍 널 보냈어 없었을까? 살면서 너와 내가 죽어도 너와 내가 아닌 것을 뒤에 잘 몰라가지고 누군가 그에게서 중요한 너인데 내 그늘에 가려. 뭐 이런 식이라는 것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뒷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하다가 그냥 끊었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는 건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임창정님 노래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좀 중요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노래 전체적인 음색을 또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벨팅뿐만이 아니고 그냥 이 하관이 열린 느낌을 잘 잡으시면은 벨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울고 악도 쓰고 막 이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익혀져 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점잔해지고 의젓해지면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소리를 크게 안 내고 특히나 우리나라 발음 자체가 텐션을 낮추게 만들고 이러면서 점점 하관을 열리게 하는 그런 느낌을 점점 없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련 느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참고하면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임창정님 노래 말고도 네, 레슨 받아보고 싶거나 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노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이렇게 들어보고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올려드린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빠가지고 영상을 좀 신경 많이 보셨더니 조회수가 많이 안 올라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